오. 소파 좋죠? 여기 어디야? 저기 뭔데 여기 어디야? 지금 방금 다리관 좀 불편했거든요? 시제스입니다. 오. 근데 건달이에요? 예? 아니요, 좀 신경 쓴 건데. 저희 그 무조건 나오는 장면 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계신데 네, 네. 무조건 나오는 장면에 네. 아, 왜 또 이분이 나와주셨습니다. 아이고, 뭐 성함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냥 카메라 갖다 대면 다 아시는. 아이고 오십니다. 어디 여기요. 네? 반갑습니다. 마! 말이야! 말도 안 돼! 반갑습니다. 배우 조성아입니다. 오! 진짜 영화배우 선배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와. 아니, 우리 딸들이 네. 여기 꼭 나가야 된다고. 어떤 오. 거 재밌게 보셨어요? 아, 검사 1편, 2편 다 봤는데 와. 우리 이 검사가 네. 영장 발부를 위해서 네. 들어오시는데 네. 부장 검사가 없는 거야. 오! 어디 계세요? 네. 그랬더니 여기 골프 치고 있어. 골프장으로 날라. 아, 거기서부터. 아, 거기서부터. 가자. 가자. 아이씨. 부장님. 아니, 갑자기. 여기 왜 웬일이야? 여기 왔어. S그룹 김 회장 영장 발부 왜 안 해주시는 겁니까? 야, 안 된다고 그랬잖아. 모든 증거가 명백히 김 회장을 가리키고 있는데 왜 영장 발부 안 해주신 겁니까? 또 씨, 나 죽는 거 볼래? 어? 부장님. 어. 형! 형 왜 이렇게 썩었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형이 가르쳐줬잖아! 야, 너도 생각을 해봐. 내 입장 있잖아, 입장이. 나 죽으라는 거야? 위에서 나보고 찍어 누르고 넌 밑에서 위에 쳐봐. 나도 좀 살자, 임마! 응? 우리 사이좋게 지낼 수 있잖아. 응? 응. 그래. 가봐. 내가 알던 조성아? 다 죽었다. 야, 이거 뭐야? 어? 뭐야, 이거? 하나라고? 꼴통 새끼. 아, 족창 없으니까 어? 잘 나가잖아. 꼴통 새끼. 없으니까 잘 맞잖아. 아, 이거 안 되네. 얘기 안 돼.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욕 들어도 좋아. 검사 1편을 보니까 네. 조금 아쉬운 게 우리가 또 그 뭔가 미략, 청탁, 음모 이런 어두운 곳에서 그 지하의 고급 주점 같은데 네. 이런 데서 뭔가가 뭐 일이 벌어지고 그쵸, 저희가 그걸 네. 놓쳤습니다. 그 아. 지하 고급 술집 씬이 또 선배님이 얘기하시니까 아, 우리가 놓쳤구나. 소품까지 또 선배님이 준비해 직접 가져오신 거. 선배님께서 또 검사 나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 악의 축에 있는 그룹 회장. 예. 아이고 영감님 들어오시죠. 아, 아이고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우리 공사당은 김 회장님께서 무슨 일로 저를 부르시는 거죠? 아이고 저 자식 하나가 있는데 여러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거 뭐 그냥 그 영감님이 살짝 문대 주시면 저희 아들이 한번 살 것 같습니다. 우리 회장님 돈 많으시구나. 돈으로 아들내미 사건을 덮으시겠다. 에? 대한민국 검사 아주 개X으로 봤죠? 법원에서 봅시다. 나와 이 새끼야. 아이 개또라이 같은 새끼죠. 돈을 쓸 테네. 야, 박 실장아. 네. 연변에 면정학이한테 연락해. 면 선생이요. 조 회장님 찾으신다.
검찰에 출두하는 그룹 회장님, 항상 필수 코스가 있어요. 터퍼, 야 담요. 담요 이거. 맞아. 여기 가다가 기자들이 팍팍팍팍팍. 맞죠. 그러면 여기서 더 절실하게 아픈 척. 이러면서 가는 거야. 너무 열심히 해주시. 아 돌아와. 우와 씨. 뭐야? 이게 뭐야? 여기 이제 포장마차인데. 아니 저희도 이제 끝내야 돼요. 여기 이제 이 검사하고 부장 검사하고 페일라이트로 가는데 중요한 결정적인 합일점이 되는 시간. 와 이런 거 좀 있어요. 이모 여기 소주 한 병 주세요. 장호야. 여기 오니까 우리 옛날에 술 많이 먹었던 거 기억나지? 아우 오랜만이네 둘이. 안주 낙지 맞지? 옛날 낙지에다가 소주 먹었잖아. 자주 좀 와. 얼굴 보고 싶더라. 장호야. 예 부장님. 너 자신 있어? 예? 확실히 정리할 수 있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 여기다 내 목숨도 박았다. 책임져라. 책임지겠습니다. 어렵게 받았다 이거. 아니 왜 이런 거 다 써오셨어. 응? 마무리하자. 부장님 제가 책임지고 앞으로 데려오겠습니다. 대한민국도 시끄러지겠구만. 아유 싱싱하네.